향촌 요구르트? 오, 이주야 컵 하나 가져와봐. 네. 한번 뜯어서 잠깐 맛을 보겠어요. 아, 이건 재선하기에 좀 뜯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내 말을 안 듣네. 주방장 말만 듣겠다고. 아니 이거를 뚜껑이 이렇게 뭐, 아니 저 주방장님 말도 안 듣는데 언니 우리 개같이 연약한 건 어 왜 이러지? 어. 그거 이렇게 뺏기면 됩니다. 저 남자아기한테 저 뜯었습니다. 뜯었습니다. 오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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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~ 무슨 뜯었어요? 아 지금 다 뜯은 거 와, 엄청 걸쭉해. 엄청 걸쭉해요. 와, 이렇게. 추도. 이제 한 모금씩 먹는 거지. 엄마가 한 모금 먹고. 먹어본 요구르트 중에 제일 나. 우와. 맛있겠다. 네, 이거 진짜. 야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요구르트는 홍화수님하고 강민정. 아, 홍화수님하고 강민정하니. 홍화수가 아니라 강민정이 사 딸기. 저 딸기가 왔습니다. 딸기는 제가 반쯤 이미 먹었어요. 그랬더니 이걸 가져왔네. 반쯤 먹은 거. 어? 이거는 그것만. 군호가기가. 이거는 뭔가 이거 어떤 아기한테 왔나 봅시다. 보낸 사람이 안정현 아기입니다. 뭘 보내신 거지? 근데 그게 바카스가 아니라 바카스 젤리? 어머 귀여워. 아니 바카스에 젤리가 나와요? 네 나와요. 진짜 맛있네. 그래? 야 한 개씩 먹어봅니다. 진짜 맛있네. 자. 바카스 맛이에요. 아니 바카스 맛 나는 젤리가 있었어? 자 여러분 이제 이불 여러분 이불 공구 공지합니다. 이거 쿠션, 이거 쿠션 두 대, 요거 따로, 요거는 두 대에 10만원인가 맞죠? 네. 10만원에서 요거 두 개만 주문하셔도 되고 같이 해서 10만원. 이불 있죠? 지난번에 이수각이가 저한테 선물한 그 이불 공구할 거예요 여러분. 근데 공구가 이게 10개 이상? 10개 이상은 돼야 한다고 했어요. 이게 100개. 100개예요. 영채 로고 있죠? 되게 좋은 광고과 사용해주세요. 이불입니다. 요거를 이불과 베개, 요거 두 개. 이불과 베개 두 개에서 얼마죠? 40만원. 언제까지 신청하면 됩니까? 수요일까지 메일로 신청하면 됩니까? 메일로 신청해주세요. 원하시는 분 쿠션 두 개를 하셔도 되고, 50만원. 이불은 베개 두 개랑, 베개 두 개랑 요 이불 위에 퀸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세트로 40만원. 원하시는 분은 내일까지죠? 내일까지 메일로 주문하시면 공부해드립니다. 한 10개 이상이야 되니까 수량이 만족이 돼요. 아니면 퀸 사이즈. 자, 원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주문해주세요. 자, 물러갑니다.